백승 천기대요 제 73회 차 서기를 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갑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논어에 음. 있는 우리가 공자님 말씀 하나를 한번 되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카여연희 불여지연 실인 불가연 이어지연 실니요 지자 불실이니요 역불실은니라나. 호미아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접하고 살아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접하고 살지만. 말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고 말을 함께 나누어서는 안 유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그것을 지침을 주신 것이 더불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서 말을 해서는 안위되는 사람들인데도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잃게 되느니라. 이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음, 그 전에 우리 종교다라고 하면 철학이다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종교인 줄 알지만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신, 교주에게 빌고 매달리는 게 신앙이에요. 나무신에 매달리고 물신에 매달리고 해신, 달신에 매달리고 말라 신에 매달리고 하느님 신에 매달리고 이건 신앙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 종자, 근원 종자, 심성 종자라고 해서 그 심성, 인간의 근본, 본 바탕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과 철학과 윤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은 신을 섬기지 않아요. 신이 해주지 않아요.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 가르침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신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교주나 어떤 특정 대상물에게 빌고 기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신을 섬기지 않는 단체는 세상에 딱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유교, 도교, 불교예요. 유교, 도교, 불교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기타 그외의 모든 단체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 신앙이라라고 해요. 그러나 유교, 도교, 불교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다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불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뭐예요? 의심이 돼요.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윤리고 철학이고 도덕이자 바로 종교가 될수 있는 구성 요소는 세 개를 갖추고 있어야 종교가 된다라고 했어요.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유교도교는 교주가 없어요. 그냥 노장사상이고, 공명사상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있어요. 시아가문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놓고 봐도 종교라고 한 것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 불교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이자 철학이자 윤리이자 도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노의 사상은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 사상인지 미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빌고 기도하고 이런 미신을 하는 사람들이 유교도교를 미신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냐고요. 유교도교는 철학이에요, 윤리고 도덕이에요. 명심 보감으로 하거나 사서 삼경을 하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랑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안 빌어요? 안빈단 말이에요. 불교도 빌어서 나뉘 돼요. 그런데 그걸 비는 사람이 유교도교를 비신이라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유교도교 사상은 부처님도 우바니시아드 철학이라라고 해서 그 당시에 민속학을 다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점성학이니 별성학이니 감상학이니다 공부하셨어요. 달마대사께서도 다 하셔서 사조학에 대해서는 돈을 해놓으셨고 우리나라에도 도선국사가 도선비기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무학대사하셨고 서산 사명대사하셨어요. 요글 내놓고 보면 경어 큰스님도 유교도교 다 하셨어요. 더 최근에 타너큰 스님도 원래 유사 출신이에요. 유교, 도교, 불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불교 중국에 전파하고 나서 도교는 사실은 사장 되어가고 있을 때 스님들을 통해서 도교를 살린 게 알고 있는 도교예요. 그래서 도교와 유교는 인본주의 사상이고 도교는 바로 자연주의 사상인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자연주의 사상에 많이 입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하고 불교에 접목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도교이고 어디까지가 불교이고 이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가부자 들고 선하는 것도 도교 사상이에요. 도교의 노장 사상이에요. 확철대오 사상, 불교 사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신으로 몰아붙이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처님이 역시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을 그 당시의 사상을 뭐예요? 중생구제를 한 방편으로서 해 이끌어 주셨어요.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이끌어 주면 사실은 부처예요. 근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면 이거는 뭐예요? 장사요, 사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이 상대의 역량을 살펴보고 하는 경우보다 자기가 필요한 돈만큼 액수를 정해서 해요. 그분이 내가 내일 천만원 쓰고 싶다 그러면 오늘 손님 왔다 그러면 천만원 가져오라고 그래요. 500만원 쓸일 생겼다 그러면 500만원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중생을 위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한다 라고 하는 핑계로해서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기예요. 후처님 뭐라라고 해 있어요? 무속인이 됐든 철학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부처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사기꾼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학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목적의식이 분명히 중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처예요. 제가 여러분들 불법을 위주하다가 백천백선 천기대로를 설하게 된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주로 하다 보면 나는 하나의 사주쟁이 뿐인데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하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법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논을 한다라고 하면 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만에 하나라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법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난 성공이고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집잘 되게 해주세요 스님 상담해 주세요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고 불법을 안 한다라고 하면 두번 다시 나는 그 사람은 안볼 것이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불법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지, 이걸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초입자를 잘 모르니까 불교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게 부처님처럼. 부처님도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뭐 설명만 해가지고 잘 이행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사무실에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뼈가 빠지게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설득 얘기였거나 또 하나는 책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거져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학교 다니면서 교재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데 뭐가 잘 되었어요? 내가 이것저것 돈벌이하는 거 하나도 없이 교재 팔아서 큰신이 방송 운영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사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 아 백전백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 교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라는 대한 책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앉아서 듣기만 해서는 안돼 삼일체가 돼돼 듣고 보고 써봐야 돼. 그게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내가 열강, 스무강을 한다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책을 봐야지. 자, 식간, 시비지간 하는 이치에 대해서도 했고, 이게 만들어진 여건에 대해서도 했고, 육식갑자 만들어진 어떤 계기에 대해서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갑에 대해서 했어요.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다 알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면 돼.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놓고, 몇 페이지 내가 얘기하면 피고, 피고, 도표도 책을 보고 하는 거 하고, 물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써주면 열심히 또 적어서 써서 듣는 분도 계시오. 아니면 눈으로만 보는 분도 계시오. 근데 쓰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와 닿아요. 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갑은 양목이라고 했어요. 양목이면 뭐예요? 어, 끝없이 뻗어나가는 나무야. 큰 나무.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뻗어나가는 나무가 주변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뿐이 모르면 이기적인 영향이 형성이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갑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또 갑수. 갑자생이다라고 하면 쥐띠의 기운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갑의 기운이 있어요. 양목의 기운이. 쥐띠가 센스가 있잖아요. 센스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뻗어나가요. 센스는 있지만 무대뻐적인 기질이와요 호라이가 독립적이요 그렇지 않아요? 독립적이예요. 그런데 또, 갑을 뒤집었으면 더 독립적이 되죠. 용은 보편적으로 보면, 응?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무답보가 될 기질이 있어. 갑을 쓰면. 그 다음에, 말이다라고 하면 펄쩍거리는걸 엄청 좋아해요. 여기저기. 또 생활에 따라서 달라. 여름말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쫑가서 먹다 그늘에 앉으시다. 쫑가서 먹다 그늘에 앉으시다. 뭐 끊기가 없어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는 이렇게 무대부적으로 밀고 나가고 망하고하고안 따져. 팍 빈단 말이에요. 또 잔나비가 재주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자기 역량에 옳다라고 밀고 나가는 기운이 따라와. 또 걔는 보편적으로 남말을잘 들어에 재롱을 많이 부려.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재롱을 부리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딪히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어떤 옷을 입는에 따라서 달라. 그럼 잘 보셔야 돼. 지난 시간에 이건 강의가 다 끝났어. 근데 보충 설명하는 거야. 갑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금년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다 여섯이야. 다 여섯. 다 여섯으로 돌아가. 여섯으로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름의 기운이란 말이요. 넷에서 여섯까지는 뭐예요? 여름의 기운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갑생들은 작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작년에 다섯 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 무더위라 쉽게 를러면 계절로 얘기를 하면 자기 하는 일에 지치고 어렵고 피곤함이 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기운이 아직 금년에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단 말이죠. 이게 금년에 어디까지 가요? 11월까지가 음력으로 10월까지 10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쥐는 5, 6월, 10월 호랑이는 1, 2, 4월, 10월, 4, 7, 8, 10월, 이노수리 1, 2, 4, 10월, 신이 5, 7, 8, 10월, 수리 1, 2, 4, 10월, 10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기운이. 이삼재가 아, 여섯의 기운이, 여름의 기운이, 작년이 한여름이었는데, 이 더위가 아직까지 뭐예요? 10월까지는 가요. 더위가 안 되는 건데, 하는 일이 뭔가 부진하고 어려움이 이때는 얘기해. 금년 10월까지는 갑생들은 다. 거기다가 어느 띠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때가 방금 제가 얘기한 이치대로 그때가 어려움이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의 드는 사람 다 적어 놨을 수 있어요. 아니면 빨리 지나갔다고 하지 말고 그때, 그때 순간 끊었다, 적어 놓고 끊었다, 적어 놓으면 돼요. 재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바로 가베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단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못 드렸던 게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섯 세 해당이 되는데 아직 여름의 기운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대근한 입장이다 참고로 하시고 오늘 을생 더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세요. 자, 을은 똑같은 양목이에요 양목, 을은 양목인데 작년에 이게 아, 지난 시간에 이게 합충극 다 했어요. 갑에 대해서 이제 올해 오늘은 을, 을은 음목이에요. 음목. 양목이 딜이 부딪히고 이러면 음목은 어떻게 돼요? 인내와 끈기가 있어요 음목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양기끼리 합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양기끼리 부딪히면 그래서 양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갑병 무경 이미 양에 해당이 되고 생일도 1, 3, 5, 7, 9, 10일 홀수의 음력으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양기가 뻗어. 그래서 생일도 양기가 뻗는 사람끼리 만나면 많이 부딪혀요. 생일도. 또 띠도 있어. 근데 일단 천간에 대해서 하고 생일이나 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한번 쭉 여러분들한테 다시 확실하게 제가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이거 지금 강의하면 다음에 할 기회 없어요. 한번 분이 해드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는 배우려고 하는데 대충 대충 보내는 사람은 항상 인생도 그래 하루하루 대충 보내는 사람이 인생 말미가 잘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바빠서요. 뭐?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 하긴 여기서 한정장 가면 저쪽으로 넘어가 봉대리가 있어. 봉대리, 봉대리가 공동묘지거든. 돌아가신 분들 왜돌아가시는가 물어봤더니 죄 일어나서 핑계 대대.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는 거예요. 자, 을생인데 을생은 을목이에요 나무는 나무인데 화초 같은 나무, 정구지, 부추 같은, 밟아도 또 자라고, 잔디처럼 밟아도 또 자라고, 가꾸는 나무 이런 게 을목이에요. 그래서 양목은 한번 부러지면 재생하기 힘든데 을목은 어떻게 돼요? 또 나고 또 나. 인내가 끈기가 많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럼 을색은 누가 있어? 을추, 을묘, 을사, 을미, 의류, 의뢰 그래서 의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뻘떡뻘떡하는 기질보다 어떻게 돼? 내적인 오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옛말에 여성분들, 뭐, 마음 독하게 먹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어, 그런 대상이 을생이 제일 많아. 겉으로는 편 하나도 안 내는데, 속으로 갔다가 모아 먹고 있으면, 응, 음, 뿌셔도 또 일어나고, 뿌셔도 또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이런 삶을 사실는 분들. 을생은 음기가 뻗기 때문에, 자, 음기가 뻗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내성적이고 표현을 안 한다라고 했어. 보편적으로 올생은 성격이 어질고 온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학문적이거나 시적인 분위기도 지니고 있어요. 강한 의욕이 있고 정신력, 인내심, 끈기가 있고 자존심이나 황소고집의 성질도 적지 않다. 계획이 많아 항상 뭔가를 설계하고 모색한다. 겉으로 는 표현을 하나도 안 내도 속으로는 뭔가는 뭐예요? 꾸미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계획을 짜고 있어요. 엄청 심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근데 봐요. 소도 봄소, 여름소는 일을 쎄빠지게 하는데 내꺼 없는데 겨울소는 외양간에서 얻어먹는 소기 때문에 한가해요. 하지만 내 심, 되색임질을 하면서 마음을 다져요. 토끼도 겉으로 뻘떡거리진 않아요. 이게 지금 음기가 뻗기 때문에 띠도 전부 음기가 뻗는 띠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을축생은 성질이 온하고 어질고 순하고 희생적이고 굳은 의지와 착실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을생에 해당이 되는 건 첫째는 뭐예요 겉으로 볼땐 온순하고 착실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게다 따라가요, 을자가 붙으면. 근데 또 띠에 따라서 좀 달라.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지만 을축생들이 한번 화가 발동하면 또 무서워요. 또 을묘생도 보편적으로 보면 꺾이지 않는 이런 노력과 인내가 있어요. 진취적인 사고력이 있어요. 담쟁이덩굴처럼 부러져도 또 나고 부러져도 또 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을사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매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수동적으로 안 움직여요. 이런 여건이 있지만 또 틀에 짜인 어떤 규칙, 원칙.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싫어해요. 음. 그 다음에 을미생이 있어요. 을미생. 을미생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 양도 범량 같으면 엄청 부지런한데 겨울량 같으면 어떻게 돼? 주는 여물이나 먹죠? 그래서 남자가 겨울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자분들이 먹여서 여물 갖다 먹여살려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 다툼이나 경쟁보다는 양보하는 미덕으로 살아요. 양띠들이 그렇지 않아요. 양띠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양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양이 조그맣다고 무시하면 한데 열두 가지 띠 가운데서 수염이 있는 짐승은 뭐예요? 양뿐이 없어. 그래서 위협력이나 고집이 무지하게 세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 많아. 염소 끌어당겨봐. 자기 뿔 빠져도 안 쫓아와요. 그래서 의지가 철석 같고 이래. 그다음에 의료생이라. 굉장히 청순해요. 맑고 깨끗하고 청순해요. 그런데 지혜가 많고 사교와 언변이 뛰어나요. 지도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 닭디생들은요. 특히 수탁보다도 암탁이 더 뛰어나. 암탁들은 자기 알을 까면 자기 병아리들을 다 끌고 다녀요. 그래서 암탁들은 장손집에 만며느리 하면 그 집안이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잘 끌고 가요. 지도력이 대단해.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 밖에 벗어나면 엄청 피곤해.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돼. 원리원칙 좋아하고, 어떤 틀 좋아하고, 규칙 좋아하고, 그런데 부드러움이 있어요. 의리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돼지란 말이죠. 돼지다라고 하면 인품이 바르고 순박해요. 뛰어난 재재가 있고, 명실한 지혜가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성찰이 있어요. 그러나 인정이 많아요. 또, 미래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대기 만성의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봄돼지, 가을돼지 되면 끝장을 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을해의 봄돼지, 가을돼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서움이 내적으로 많이 숨어 있는 사람이다. 인적은 많고, 지혜는 많은데, 요점 참고하시고. 자, 을해 해당이 되는 사람이 금년이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딱 여름이에요. 그래서 가벼에 해당이 되는 사람보다 어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금년 운세가더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보니까 뭐 대박, 금년, 뭐기해년 대박, 누구한테 운영 이런 거 많이 해놨는데, 하... 대박 많이 터지고, 어떻게 됐든, 대박이든 소박이든 이치대로 따져보면 이래요. 이? 그래서 한 여름이기 때문에 자꾸 지치고 시 깔아지고 그늘을 자고 이러는 기운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도 쉽게 지치고 또 하는 일도 쉽게 지치고 이런 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진취적인 여건이 빨리 빨리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바로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홉에서 하나까지는 겨울에 해당이 되고 네, 다섯, 여섯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 요게 봄이고, 요게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여름에 해당이 되고, 겨울에 해당이 되는 요 태생들이 금년 운기가 어떻게 돼요? 좀 대근해요. 그것도 다섯 제로에 있는 분들이 대근해요. 다섯 제로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올해 제로에 있는 분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죠? 올해 제로에 있는 분이? 네? 확실해요? 경이? 제로에 있는 분들이 올해 힘들어요. 경자, 경인, 경진 응. 경호, 경신, 경술 제로에 있어요. 제로. 제로. 한겨울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다섯. 다섯에 해당이 되는, 을에 해당이 되는 요태생들이 힘들어요. 힘들다 해도 다섯 보다는 제로가 더 힘들어요. 제로는 동서남북이 맥히고 다섯은 앞뒤에서 맥혀요. 흔히들 뭐 부동산 뭐 한다, 어쩐다, 자리를 옮긴다, 뭐 시험을 친다, 이런 어떤 여건에서도 보면 훨씬 힘이 들어요. 다섯 보다 제로가. 다섯은 조금은 임직임인데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면 을뢰 당이 되는 사람도 힘든데, 그러면, 을생이, 을생이, 나에게 덕을 주는 태생이 있고, 나한테 해를 주는 태생이 있어요. 그러면, 목생화요, 화생토요, 토생금이요, 금생수요요. 요건 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났을 때,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라고 했어요. 그럼 목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을에 해당이 돼요. 그럼 화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병정에 해당이 돼요. 토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무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가불이죠. 그다음에 금은 뭐에 해당이 돼요? 경신에 해당돼요. 이 그럼 수는 뭐에 해당이 돼요? 임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목생화니까 갑을생은 뭐예요? 병정생을 생하고 갑을생은 병정이에요. 병정생을 생해요. 병정생을 생해요. 갑을생은 병정, 앞에 병정이라고 있는 글자를 생해줘요. 그러면 자 갑을생은 어떻게 돼요? 나무를 심으면 흙이 파이죠. 그래서... 나무 자체는 좋은데 흙이 파이기 때문에 흙한테는 뭐예요? 해를 줘요 그래서 가불생은 극 가불이 누구를 극을 주느냐? 바로 흙, 흙. 흙이면 무기 무기생에게 어떻게 돼요? 극을 줘요 해를 줘요 가불생이 무기생하고 결혼을 하면 무기생이 뭐예요? 가벌생 때문에 해를 받아요. 그러면 또 가벌이 어떻게 돼요? 금생이 금극목이에요. 쇠는 어떻게 돼요? 나무를 잘라요. 그래서 가벌생이 경신생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경신생을 만나면 자기가 해를 입어요. 당해요. 자기가 해를 입어요. 경신생을 만나면 자기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혜톱이 나를 잘라버려요. 그럼 거기다 돈을 빌려주든가 대인관계를 가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상대를 만나면 내가 해를 보겠어요, 덕을 보겠어요? 깨져요. 이혼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해를 주어서 네가 나가느냐, 내가 해를 입고 내가 쫓겨나느냐의 차이예요. 극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갑을생은 뭐예요? 생수요수 수생목이에요. 그지 않아요? 수생목. 그러면 임계생하고는 생이 되는데, 가불생은 어떻게 돼요? 임계생한텐? 받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가불생 신랑하고 임계생 아내하고 만나면, 흔히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요태생은 여자들이 뭐예요? 남자들을 보호해주고 살아요. 하이스님 아, 우리 집은요 제가 우리 신랑 다 돌봐줘야 돼요. 그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요. 반대로 가불생하고 병정생 만남보여 신랑이 아내를 도와주고 살아요. 자, 요 e 티에서 하나 더 추가로 할게요. 음. 똑같은 목이라라고 해도 부딪히면 충이에요 어, 목충 목이어요. 그래서 한살 차이 만나면 뭐예요? 충이에요. 충은 뭐예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틀어지는 기운이에요. 싸우고 나가면 괜히 속이 짠해서 저녁에 들어가서부터는 잘해야 되겠다고 가서 보면 보는 순간 또 속이 확 뒤집히는 충이에요. 그러면 자 생을 하고 그 그래도 자 가불생이 병정생을 생한다라고 했는데. 양과 양끼리 부딪히는 것과 양과 음끼리 부딪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조화로울까요? 그렇죠. 양은 음을 부딪히고 음은 양을 부딪혔을 때 조화로워요. 그래서 갑생은 병생을 만나는 것보다 뭐예요? 정생이 더 낫고 을생은 정생보다 뭐예요? 병생을 만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음기일 때는 활동력이 있고 적극적인 양기를 만나야 융화가 되고 내가 양기가 뻗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적이고 계획적인 음기를 만나야 더 융화가 돼요. 생활도 내가 음력으로 홀수 있는 양기가 뻗는 생활이면 음긴 짝수가 뻗는 그런 생일자를 만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생해주는 건 변탈이 없어요. 갑을생은 병정생생하고 병정은 임술생생하고 임술은 어? 경신생하고 경신은 임계를 생하고 임계는 갑을을 생하지만 생하는 건 그렇지만 이왕이면 거기서 또 조금 치고 들어가면 음양의 조화를 따져 볼수 있고 여기에서 좀더 가면 나중에 배우게 했지만 생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생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홀수 생일은 양이다, 뭐 짝수 생일은 음이다라고 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묘, 오사, 진축술미란 말이에요. 띠로 보면 진축술미, 신유자예요. 그잖아요 한번 살펴봐, 1월이 무슨 월이에요? 1월, 2월은요? 묘월자월는요 예? 오월 사는 사 인묘사 화 사월 또 지는 3월. 3월 또 축은 12월, 예? 12월. 12월. 또 무는 술은 9월. 9월. 9월 또 미는 6월, 6월. 9월. 시는 7월, 7월. 유는 팔월 자는 해는 보세요. 이쪽에 있는 건다 음인데 희한하게 월권도 음으로 다 돌아가죠. 이건다 양인데 월권도 다 양으로 돌아가죠. 희한하지요? 그래서 똑같은 띠라도 양기의 인을 만나느냐 음기의 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바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천간 지지 끝나고 생활을 할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매돌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또 어떻게 돼요? 달라져.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양, 양, 양 가는 분이고, 어떤 분은, 음, 음, 음으로 가는 분이 있어. 양, 양, 양 가는 분하고, 양, 양, 양 하고 가는 분은 어떻게 돼요? 맨날, 뭐, 이것저것? 날아다니기 바빠. 발로 날아다니고, 물건이 날아다니고. 음 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안방, 하나는 건너방에 살기가 십상이냐 살긴 살아도. 그러니까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참고로, 자, 갑을생은 가을생은 지난 시간에 가이 갑을생은 병정을 생하고 또 무기를 극하고 또 경신에게 극을 받고. 또 임계는 나를 살려주고 자,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 하는 거예요. 지금 가불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다른 것까지 더불어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어떤 역량을 제가 대충 따져줬는데 참고로 한번 또 알아 주실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백전백승에서 논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에서 그러면 갑인생 을묘생이 여러분들 백전백승 책에 보면 60갑자 나부 모행표를 제가 한 두어 군데 세 군데 넣어 놨거든요. 60갑자 나부 모행표를 보면 갑인 을묘생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대계수에 대개수. 어, 해당이 돼요. 대계수. 그러면 일반적으로 궁합을 보러 갔다 60갑자 나부의 명리학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 갑인 을묘생은 누구를 만나라고 해요? 병진 정사생이 병진 정사생이 사중토예요. 사중토. 토. 여러분들 헷갈려. 수토또무호기 미생이 뭐예요? 화여요 화, 화. 또 경신 신유생, 경신 신유생. 경신 신생이 유 육갑 나부모형으로 보면 성유모. 목이에요. 성유모 자, 두 살씩 두 살씩 해 가지고 오행표가 바뀌어 가요. 그래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목임이 경인 신유 이래요. 경신 신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합을 따질 때나 명리에서 따질 때 갑인 을묘생 갑인생이 지금 마흔여섯 살이에요. 마흔다섯이에요. 그럼 46살짜리, 45살짜리는 몇 살짜리 만나면 좋다라고 해요? 명리학이나 일반 궁합으로 볼때 그렇죠. 목을 만나야 좋다라고 그래요. 수생목이라, 목생수라. 그러면 가비을묘생하고경신신유생은 오행육갑으로 따져보면 수생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자연의 이치학 백점백승에서는 뭐예요? 경신이요, 경신. 그러면 경신이면 긍긍목. 나를 뭐예요? 극하는 기운이에요. 우리 백전백승에서는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뭐예요? 볼장 다 보고 나중에 보따리 싸두고 나와야 돼. 이용만 당하고. 근데 명리학이나 오행육갑에서는 이렇게 합이 든다라고 해요. 이렇게 수생목이라.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따지는 거하고 백전백승에서 따지는 거하고는 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명약인 줄 알고 다른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명약이니 주역이니 내한 16가지 학문을 다 공부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내가 설한 학문이 95% 이상 확실하기 때문에 내 학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약은 난50%뿐 인정 안 해요. 통계학이라. 내 학문, 이 백전백승의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족상 따져주겠지만 따져주면요. 영락없어요. 영락없어. 자 이치 그러면 지금 우리 이치학상으로 보면 갑인 을묘생은병진정상생을 만나면 좋지 않아요? 근데 명리학이나 일반 사주학에서는 뭐요? 예 극이라 그래요. 토극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궁합으로 좋게 만났다 해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궁합으로 나쁘게 만나도 잘 사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궁합으로 보면 나빠요. 극이어요. 근데 이치학으로 보면 합이 들어요. 근데 궁합 명략으로 따져보면 극이어요 근데 우리 백전백승으로 보면 뭐예요? 아합이어요 명략으로 따져보면 갑인물명하고 경신신용 근데 우리 백전백승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극 중에서도 내가 최악의 극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자 아까 갑오, 갑신, 갑술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을래, 을추, 을묘, 또 을사, 어, 을미, 을류, 어, 어, 을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금년에 6섯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다섯세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있게 보셔야 될 대목이 있어 요중에서 작년에 삼재가 나갔다라고 했지만 삼재는 일반적으로 3년을 보지만 나는 5년을 봐요 겨울이 3개월이지만 실제로 추운 땐 5개월이 추워요 더군다나 들어오는 삼재 나가는 삼재가 있을 때는 삼재의 3년보다 나가고 들어가는 4년차 5년차가 훨씬 더 무서워요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데기 이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자, 삼재가 지금 작년에 나갔다 하지만 삼재가 남아 있는 띠가 인오수리에요 금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어떻게 돼요? 금년에 들어온 삼재가 작년부터 삼재 기운이 있었어요. 작년 음력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삼재 기운이 터지기 시작한 건 작년 10월부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금년에 들어온다고 하는 때가 축사 유여여 여기는 다섯 세 해당이 돼. 여기는 여섯 세 해당인데 아직 여름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한 데에서 삼재가 나가는 기운이 파동을 치고 있고 다섯 세 기운 여기에서 삼재가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지만 당년부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다섯 시한 삼복도예요.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금년 음기가 약하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다섯 시인데. 묘미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다섯의 어려움만 있지만, 바로 축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삼재 기운에다가 여름의 기운이 겹쳐가지고 엄청 퇴근할 거예요. 자기만 퇴근한게 아니라 또 상대를 부인이든 남편을 극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태로운 여건이 돼요. 그 참고로 하시고. 음. 여러분들 조금 조금 신경을 써서 지내시면 돼 내가 생판 모르고 이거 뜨겁다 라고 하는 거 알면 넘어져도 어떻게 돼 조심스럽게 넘어지고 비켜서 넘어지는데 뜨거운 줄 모르면 텁텁텁 쳐서 튀어 그래서 요런 이치를 알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씩 주의 깊게 하고 일 벌리지 말고 일 너무 벌리지 말고 다섯 여섯은 일 벌리는 때 아니에요 제로 하고 제로 해당이 되는 때일 벌리는 거아니에요 다섯 여섯에 함부로 벌리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걸잘 눈이 속에 두셔서 하시면 돼. 을생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차왈 군거 종일 헌불 그미호형소에난 이제 일어나 모호미다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여러 시 종일토록 모여 있으면서 이야기가 의에 미치지 못하고 바른 얘기에 미치지 못하고. 잡담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 구실을 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보살님들은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새끼 흉보고 신랑 흉보고 절대 이런 거 하지마. 아이고 너 속상해서야 힘들겠다 하지만 돌아서서 가면 뭐라 그래요? 욕해 욕해. 자기 허물을 왜 드러내. 자기 신랑을 자기가 똥으로 보면 자기는 뭐요? 똥 마누라. 자기 새끼를 똥으로 보면 뭐예요, 지는? 똥 엄마. 짱구 엄마 짱구, 짱구 아들 짱구, 짱구 남편 뭐예요? 짱구. 그냥 훌륭하다는 생각.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다는 생각. 두번 다시 더 이상 이렇게 훌륭한 분못 만나는 이런 생각으로. 갑지고 고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나 역시 값지고 고귀한 사람이 되느는 거 명심하시고 평안함 이루시 기원드리면서 백전백승 천기를 73회차 석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laughs> <laughs> 가는 증검다리석일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더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거부집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불법다른진리 석일봉스님의 SID 불교교육